앉아 음식 만들기를 할 건데요. 김밥에다가 검은색을 김밥으로 할 건데 김밥을 펼쳐갖고요. 눌러갖고 편편하게 해주세요. 그 안에 주황, 초록, 노랑, 갈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싸주시면 완성이고요. 그 다음에 접시를 만드시면 끝입니다. 그리고 사과 설명하겠습니다. 사과는요, 빨간색으로 둥그랗고 이렇게 갈색으로 꼬다리를 만들어주시고요. 옆에 나뭇잎을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마시멜로 설명하겠습니다. 빨간색을 길게 하고 주황색을 길게 하고 이렇게 따는 것처럼 말면 마시멜로 되고요. 꽃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큰 거에다가 옆에 작은 것씩 한 여기 둘러싼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밑에 초록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피자는 아무 색깔이나 이렇게 세모나게 해가지고 꾸미고 접시를 만들어서 붙이면 됩니다. 그리고 케이크, 마지막으로 케이크 설명하겠습니다. 핑크색으로 꽉 눌러갖고요. 노란색으로 꽉 눌러갖고 붙이세요. 그 다음에 그 위에 검은색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으로 여기를 꾸며주세요. 그리고 위에 아이스크림 케이크처럼 동그랗게 올려주시고 여기에 사인펜으로 꾸며주시면 됩니다. 음식 만들기 끝!